자,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설다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네. 오늘, 고민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예, 제가 한국파마입니다. 한국파마요? 네. 네,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예, 알려주시죠? 비중을 좀더 오늘 또 참여를 해가지고 비중을 좀 늘렸고요. 예, 몇 비중이 퍼센트예요? 아마 비중은 20% 넘고 네. 평당가는 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. 아, 39,000원에 20% 조금 넘으시고요. 네. 예. 자, 그러면 이거 바로 며칠 전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얼마 전에? 네, 계속 제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. 예. 그래가지고 또 팔고 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물려가지고 어제 좀 빠지고 아하. 오늘 빠졌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 종목이 18일, 그러니까 월요일이죠. 그때만 해도 44,000원까지 아주 많이 내리다가 요즘 들어서 정말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세와 함께 많이 좀 올랐습니다. 자, 그런데 다시 조금 내려와서,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한국파마 이제부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전략 좀 한번 점검해 볼까요? 네. 네. 자,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한국파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한국파마, 요즘은 뭐 기세 굉장히 좋다가, 좀 약간 내려가는 거 아닌가,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닌가, 조금 무섭기도 하네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벌써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나요? 네. 예전에 아침 방송할 때 이거 추천했던 것 네. 같은데. 모르겠습니다. 94,000원까지 가고 나선 그 뒤에 관심이 없어가지고. 그때 이제 한국파마가 좀 갔던 이유가 단팔수라는 게 있었습니다. 네. 뭐 제넨사라고 같이 한다는. 뭐 제주 지역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용으로 예. 이름이 단팔수거든요. 근데 뭐 결국은 뭐 위탁 생산만 맞는다 어쩐다다 네. 뉴스 플로어가 많았는데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고요. 저도 좀 낯설어요. 네, 정신계 소화기용 제품을 이제 파는 제약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실적은 받침이 됩니다. 이제 제약회사하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하고는 좀 틀린 게 있거든요. 네. 연구개발소냐. 제약회사들은 굉장히 리베이트나 로비를 많이 하죠. 예. 문제가 늘좀 되고. 그런데 이제 한국파마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면서 뭐 단팔수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네. 어느 정도 제넨셀과 협약을 하고 뭐 임상 2상, 3상, 뭐 IND 뭐 등등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었어요. 예. 근데 최근에 공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른 쪽으로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은데 예.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코로나 백신 쪽보다는 치료제 쪽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한것 같아요.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지만 오늘 그렇게 따지면 뭐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, 뭐 원격의료 이쪽이 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. 예. 지금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진입을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. 매매를 해서 나좀 사고 팔고 했다. 사고 팔고 하셨으면 우리 시청자님 적당히 드셨으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. 네. 한 종목 가지고 계속 사고 팔고를 하시더라고요. 그거 계속 네. 남길 수가 있나요? 네,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아지죠? 딱 이제 한번 수익이 났으면 예.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사고 팔고 올라갈 때 챙기자.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? 순환매라는 게 주식시장이 없어지죠. 네.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얼마만큼 추세를 탈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선에서 생길지도 지금으로서는 판단을 할수 없어요. 예.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다 생각이 틀립니다.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좀갈 것이냐, 방역 대책을 다시 조여서 소상공인들의 또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저는 일단 주관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. 신정부에 들어서서는. 그렇다면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. 네, 불가능하고. 그렇기 네. 때문에 그 코로나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. 재택근무, 화상회의 이쪽으로 간다고 보는 쪽이고. 지금은 추세가 아직 망가지진 않았습니다. 네. 뭐 5일선에서 살짝 이탈한 모습인데 비중을 더 추가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이 4만 5천 원에 일단 도달을 한번 했었을 때 4만 4천 네. 원에 이게 밀리는 게 당연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은 있을 것 같아요. 네. 단지 지금 이제 손절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할 거냐. 내일 지금 반등 자리거든요. 네. 우리 시청자님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시면 안될것 같고요. 저 코로나 치료제 20% 이것도 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담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. 내일 금요일인데 반등이 나오면 4만 4천 원 정도의 비중은 15% 덜어내시고요. 예. 5% 정도만
가져가되 이제 4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의구심이 있어요. 아.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. 저는 조금 무리수라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이 5만 원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저거 네. 쉽게 못 뚫죠. 못 뚫죠. 네. 여기를 뚫으려면 오늘 여기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야 돼요. 뭐, 화상회의나 재택금 예. 이쪽으로 수급이 안 갔어야 돼요. 아니 뭐 대단한 이슈가 하나 터지던가. 그렇죠. 거기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파마에서 뉴스 플로우를 뭔가 IR 뉴스로 태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단팔수가 조금은 식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손절가 네.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. 실적에 기댈 종목은 아니다. 손절가를 조금 로프하게 잡아드릴게요.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테마가 살아있지 않습니까? 네.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로프하게 33,600원에 설정해드리고요. 위로 반등 시에 44,000원의 비중 15% 축소 과감하게 지금 나셨으니까 네. 나머지 5%만 본전 잡고 가져가보자. 최종 매도 목표가는 넘어가게 되면 네. 45,000원을 제가 봤을 때는 48,000원까지는 붙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뭐 48,000원까지 안 와도 좀 유두리 있게 근처에서. 네. 매도하고 이런 종목들은 빨리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게 좋다.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시청자님 가격 전략도 상세히 잡아주셨습니다. 일단 예, 손절 가격. 손절가를 얼마나로 잡아주셨어요? 33,60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33,600원요? 예, 그 손절가 이탈하게 네.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.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면요. 네. 이 종목 매수가인 44,000원 있죠, 평균 단가. 네, 아, 평균 단가 아니라 44,000원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고점이죠. 44,000원까지 네. 가면 비중을 5%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파시고요. 그리고 네. 5%만 갖고 가시다가 기세가 네. 좀 좋게 올라간다면 최종 목표가 48,000원 정도까지 딱 그 거기서 기다리지 말고 48,000원 부근까지 가면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 털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자,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. 첫 번째 종목 한국 파마 살펴드렸습니다.